나선 모양. 자, 어렵기로 유명했던 CD 드라이브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문을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글과 그림을 하나하나 대응시켜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지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해주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태도를 갖고 지문을 읽어보죠. 자,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이 조사되다라는 단어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빛을 쏘다 혹은 빛을 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레이저 광선을 쏜 거고요. 이러한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대요. 반사된다라는 건 뭔지 알죠? 빛이 이렇게 왔다가 탁 꺾여서 나가는 게 반사고요. 산란은 이렇게 왔다가 사방으로 이렇게 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반사되는 양이 굉장히 적겠죠? 출제자가 반사와 산란에 대한 따로 정의를 안 줬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상어 감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가정한 거니까 혹시 산란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흩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CD의 기록면에 광선이 흩어짐, 산란 없이 그냥 반사만 되는 부분이 랜드고요.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흩어져서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그쵸, 흩어지고 나면 반사되는 게 적을 수밖에 없겠죠.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자, 이때 나선 모양이 뭔지 알아요? 나선이란 말은 소용돌이란 뜻이에요. 요렇게 되는 게 나선 모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건 나선 모양이 아니라 동심원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중심이 같은 원들이 여러 개 있는 거랑 나선 모양은 다르다. 이렇게 단 하나의 트랙을 따라서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참고로 수능 기술 지문 보면 영단어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글을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랜드는 뭐겠어요? 평평한 땅을 가리키겠죠. 피트는 이 단어를 뜻하거든요. 구덩이에요, 구덩이. 랜드와 피트. 이 단어의 어감을 떠올려보면 그래, 이런 구덩이가 막 울퉁불퉁하게 있으면 반사되는 게 적을 것 같고, 평평한 랜드에 있으면은 반사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막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다룰 지문이긴 한데 에벌렌치 어쩌구 저쩌구 에 대한 기술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벌렌치는요, 여러분들이 영단어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사태를 뜻하는 영단어예요. 눈사태라는 게 뭐예요? 여기 조그마한 게 굴러내려오도 밑에서는 엄청나게 커지는 게 눈사태죠. 이런 직관적인 이미지를 갖고 기술 지문을 읽으면 아, 이걸 이래서 눈사태 땡땡땡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글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 에벌렌치란 영단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면 에벌렌치 또 뭐야, 에벌레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전혀 감도 못 잡은 상태로 글을 읽으니까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영어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사실 출제자가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영어로도 병기해주고 그 뜻을 각주로 달아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지문에서도 랜드가 뭐고 피트라 그러면 학생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문제풀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영단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될 부담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좀 푸념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트를 제외한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아까 나선 모양의 트랙을 따라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있다 그랬죠. 랜드, 피트, 랜드, 피트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을 것 같은데, 이 나선과 나선 사이가 뭐라고요? 아, 이것도 랜드다라는 게 이 지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문을 상상하면서 읽었다면 아, 그래, 트랙과 트랙 사이가 랜드라는 게 뭔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자, 이제 이 문단 본격적으로 그림이 나와요.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그림을 딱 보는 거예요. 아, 디스크 모터 여기 있네. 말 그대로 디스크를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광 픽업 장치. 아, 광 픽업 장치 이걸 뜻하네요. 픽업이란 단어가 뭐예요? 뭔가 집다라는 뜻이죠. 아, 빛을 집는 장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광학계 구동 모터. 광학계 구동 모터. 역시 구동 모터니까 역시 뭔가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자,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아, 요게 뱅글뱅글 돌면 이 위에 있는 CD가 돌겠죠? 그림을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CD의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서, 여기서 광선이 이렇게 발생돼서 CD 기록면에 조사, 쏘고, 쬐고, 그리고 이제 CD에서 반사된 광선이 광 픽업 장치한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반사된 거를 집는다, 픽업한다. 아, 그래서 광 픽업 장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광 검출기는 여기에 있죠?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광 픽업 장치의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네모난 판이 있고 이게 빛을 검출하겠구나. 느낌이 딱 오죠? 광선의 경로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포커싱이 뭐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죠. 빛이 이렇게 가는 길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포커싱하고 초점을 맞추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낸다. 랜드는 반사가 많이 되죠.
피트는 반사가 적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정보를 읽어내겠네요.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서 디스크 모터가 막 돌리고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트랙에 광선이 쏠릴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이거 뭔지 머릿속에서 그려줘야 돼요. CD가 뺑글뺑글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광학계 구동 모터가 직선으로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광 픽업 장치가 나선형의 트랙을 따라서 싹 다 돌 수 있게 되겠죠. 자, 회전 운동 그리고 직선 운동 나선 모양 트랙에 맞춰서 광선이 계속 쬐일 수 있도록 돌아가는 디스크에 이렇게 쭉 직선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림과 글을 대응시켜가면서 또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프라블럼 1, 초점이 맞지 않아서 프라블럼 2,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지금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뒤에 어떤 내용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를 막으려면, 해결하려면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를 위해서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된대요. 자,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난 거, 이것에 대응되는 해결책이 트래킹 조절 장치일 거고,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해결책이 초점 조절 장치일 거예요. 자, 편차 보정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편차를 보정하는 게 핵심인 건데, 이때 광 검출기가 사용이 된대요. 광 검출기는 반사된 빛을 검출하는 거였죠. 이런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전후 좌우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CD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여기가 앞, 뒤, 좌, 우가 되겠죠.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때 각 영역에 쏘는, 쬐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진다. 지문의 증가감소 관계가 나왔죠? 어떻게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상식적이죠? 빛을 검출하는 기계인데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면 검출되는 게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거기에 대한 출력값이 커진다. 직관적으로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뭐 여백에 체크할 것도 없이 그냥 쭉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으면 옆에 써도 되는데 상식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다면 이건 뭐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서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피트는 반사되어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적을 테니까 아 이게 피트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랜드는 온전히 반사가 되니까 그 반사되는 양이 많아서, 즉 출력값의 합이 크니까 랜드라고 알 수 있겠죠. 이거는 피트와 랜드의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트랙으로부터 벗어나는 프라블럼 1, 초점이 맞지 않는 프라블럼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트래킹 조절 장치, 초점 조절 장치가 각각 제시됐죠. 그런데 이때 편차를 보정한다. 그럼 이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프라블럼 1에 대한 솔루션 1이 제시되겠죠. 트래킹 조절.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는 초점이 맞지 않아? 초점 조절 장치.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 수능은 몹시 잘 쓰인 글이니까. 이런 식의 글의 흐름을 잡는 게 왜 중요할까요? 출제자가 이러한 구조에 맞춰서 선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다음 문단을 보면,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초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점이 맞을 때 광 검출기 내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광 검출기가 이렇게 네모난 판으로 되어 있는데 초점이 잘 맞아서 픽업이 이렇게 딱 잘 됐어. 그러면 내 영역 출력값이 전부 동일하겠죠. 중앙에 딱 초점이 맞아 있으니까.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왼쪽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진대요. 자, 원래는 피트에 쐈을 때 반사되는 빛이 적어야 되죠. 산란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왼쪽으로든 하여튼 오른쪽으로든 치우쳤어. 그러면 지금 이 공간, 트랙과 트랙 사이 뭐라고요? 랜드잖아요. 랜드는 빛을 많이 반사해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서 광 검출기의 좌 영역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광 검출기가 있을 때 이렇게 이쪽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출력값도 커지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준다.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으로, 이때는 왼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렇게 편차를 보정한다. 어떻게 될 때까지? 내 영역의 출력값이 모두 동일할 때까지. 좌 영역의 출력값과 우 영역의 출력값이 같아질 때까지. 자,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서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아, 전후로 길어질 수 있고 좌우로 길어질 수도 있대요. 만약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아, 전후 방향은 너무 가까워서, 반면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 아, 좌우 방향은 멀어져 있을 때. 이렇게 언급 순서에 따라서 딱딱 대응이 되죠? 이때도 출력값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자,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에 그 둘의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서 초점이 맞도록 한다. 그렇겠죠? 너무 멀거나 가까워서 초점이 맞지 않았으니까 이걸 잘 조절한대요. 지금 이 부분이 초점 조절 장치죠? 이게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가깝게 하거나 멀게 해줄 수 있대요.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림과 대응시켜가면서 글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읽었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어떻게? 위나 아래로 가깝게 하거나 멀게. 그렇게 포커싱 렌즈, 초점 렌즈를 이동시킴으로써 초점을 조절하는 거죠. 당연히 적절하고요.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준다. 이거는 포커싱이란 말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지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죠.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죠. 이 출력값을 통해서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동시켰잖아요. 참고로 이 트래킹 조절 장치는 초점 조절 장치라고 바꿔도 적절해요. 왜냐? 광 검출기의 출력값을 이용해서 편차를 보정하는데 이러한 편차 보정은 트랙에서 벗어났을 때 혹은 초점이 맞지 않을 때 둘 다 사용이 됐고, 그러한 경우에 각각 트래킹 조절 장치를 쓰기도 하고 초점 조절 장치를 쓰기도 했잖아요. 따라서 3번은 무조건 적절하다. 자, 4번, 광학계 구동 모터 여기에 있는 거죠.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CD에 대해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직선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회전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CD가 도는데 같이 회전하면은 계속 한 지점에 있게 되겠죠. 이거 뭐 인공위성도 아니고 이게 뭐야.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선이라는 것을 회전으로 바꾸었다. 이런 포인트도 짚어주고요. 5번,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광선 발생은 광 픽업 장치에서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광 검출기는 역시 광 픽업 장치에 있어요. 하여튼 그게 있으니까 적절하고. 자, 29번, 적절하지 않은 거.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맞죠? 광 픽업 장치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직선 이동하면서 트랙의 정보를 읽어냈으니까 앞서왔던 4번 선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자,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 쏘는 게 되겠군. 아래에서 위쪽으로 쏜다라는 게 보니까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쏘고 있죠? 적절합니다. 3번, 광 검출기에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그렇겠죠? 랜드에서 훨씬 많이 반사되니까.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출력값이 커진다라는 증가감소 관계가 그대로 선지화된 거예요. 지문의 증가감소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화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요 선지입니다. 자,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마지막 문단에 대한 내용이죠.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했군 이라 그랬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비교했죠?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비교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전이랑 후라 그래서 틀렸다. 어떻게 바꿔야 적절해요?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의 차이를 이용한다. 그래야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5번,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 이것으로 인해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전후로 길쭉하거나 좌우로 길쭉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였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표만 봐도 뭔가 무시무시한데 정신만 잘 차리면 돼요.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자, 요 두 개를 보니까 지금 좌영역의 출력값이 우영역의 출력값보다 크죠?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바로 옆에 있는 요 부분에서 나왔죠? 트랙에서 벗어난 상황이고 이때에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광픽업 장치를 우측으로 좀 옮기는 거죠. 반면에 상태 2를 보니까 전후의 출력값의 합이 좌우의 출력값의 합보다 훨씬 크죠? 지금 상태 1과 비교해보면 상태 1은 전후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의 출력값의 합이 같아요. 즉, 상태 1은 초점은 잘 맞는 상태예요. 그런데 상태 2는 애초에 초점이 맞지 않다. 어떻게 길쭉해져 있어요? 전후로 길쭉하게 되어 있죠. 무슨 상황? CD와 렌즈가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전후로 길쭉해진 상황이죠. 어떻게 해결해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좀 멀게 함으로써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정보를 뽑아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맞아요? 아니죠. 상태 2가 훨씬 크죠. 굳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안 더해봐도 5533이 2231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초점은 지금 잘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후 영역의 출력값과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구동될 필요가 없고, 상태 2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되죠. 지금 상태 1과 상태 2가 바꿔치기 된 선지입니다. 자, 선지 3.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있죠. 좌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태 2를 보면 이게 좌나 우로 혹은 전이나 후로 치우친 건 아니죠. 따라서 구동되어야 한다는 틀렸습니다. 역시 상태 1과 2가 바꿔치기 된 선지예요. 출제자가 만든 방식이 똑같죠. 선지 4번.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된다. 아니죠? 좌쪽에 치우쳐서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바꿔야 적절한 선지. 상태 2에서는 가운데에 조사된다. 그렇죠? 어디에 치우친 데는 없었어요. 단지 초점의 모양이 이렇게 전으로 길쭉한 거였죠. 자, 선지 5번.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기록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초점이 잘 맞다란 뜻이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후 영역의 합과 좌우 영역의 합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서. 그래서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고, 상태 2에서는 지금 초점이 너무 가까워져서 전후 영역으로 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멀게 해야 된다. 아주 적절한 해결책입니다. 어떤가요? 지문 읽는 건 좀 힘들었겠지만 문제를 푸는 건 좀 해볼만 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독서 지문을 푸는 전략은 지문을 천천히 깊게 읽고 문제를 빠르게 후다닥 푸는 겁니다. 이 지문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복습해 주세요.